에이요, what's up, what's good, what's popping. 여러분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,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,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제가 집에 오면서 아주 화끈한 트래퍼의 음악을 듣고 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이 기분을 바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기분을 풀어내야겠어. 뭔지 아십니까? 제가 일전에도 킹 오브 랩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진짜 눈여겨보고 있던, 정말 제가 좋아했던 래퍼가 있습니다. 바로 월디예요. 월디가 사실 좀 오래전부터 킹 오브 랩 때 불렀던 경연곡 하르더라는 곡이 티저 영상이 떴었고, 드디어 조금 전에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. 하르더가 나왔어요. 하르더의 공식 뮤직비디오. 호호, 제가 이거 진짜 좋아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피처링이 있는데 Woke Up at 8:04 AM 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분이 이 비트를 만든 프로듀서인가 봐요. 제가 월디의 랩 스타일을 좋아했던 이유는, 이 친구가 무슨 음악을 하려고 하고 어떤 랩을 뱉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하게 느껴지는 게 그의 랩 스타일에서 저는 느꼈어요. 진짜 저는 이게 진짜 트래퍼의 음악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. 세상에는 정말 많은 트래퍼가 있는데,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, 이게 뭐 편협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, 트래퍼로서 어울리는 래퍼가 있고 어울리지 못하는 래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는 이 하르더라는 곡을 들었을 때, 아 진짜 리얼 트래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래퍼가 바로 월디였어요. 그리고 제가 리치 초이만큼이나 킹 오브 랩에서 좀 우승 후보까지 가는 걸 보고 싶다고 생각한 래퍼가 또 월디이기도 합니다. 야, 제가 이거 가사를 해석을 했는데, 가사도 정말 트랩이에요. 그 트랩 그 자체였어. 우리는 열심히 간다. 우리는 차로 비유하면 더 세게 밟아서 달릴 거다. 나의 그 에어조던을 봐라. 뭐 이런 식으로 이 가사는 철저하게 그 트랩의 어떤 대표적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 가사인 그 Hustle and Grind 있죠. 그거를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가사입니다. 나는 이 동네를 대표하고,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, 우리는 열심히 세게 밟고, 우리는 항상 에어조단 깨끗한 신발을 신고, 우리는 더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잘 나간다. 트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베이직한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게다가 이 월디의 그 좀 맛깔나는 그 랩이, 아 기가 막혀요. 야, 이걸 뮤직비디오로 이제 볼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. 그래서 월디의 하르더 비디오를 보겠습니다.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짧게 끊어가는 점 이해를 해주세요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Vietnam 래퍼들도 에어조던 1을 진짜 많이 신는 것 같아. 한국도 요즘 뭐 에어조던 1이 제일 인기입니다. 오! 이 래퍼의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은, 베트남어 랩과 영어 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마치 영어 랩처럼 들린다는 거. 그리고 플로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. 트랩 음악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랩 스타일과 톤을 갖고 있는 것 같아. 이건 진짜로. 아우. 어떻게 이렇게 랩 플로우가 부드럽지? 그거 같아. 약간 랩 플로우가 차로 비유하면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벤츠 같아, 진짜. 야,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수많은 베트남 래퍼들이 있지만 랩이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들리는 거는 월디가 처음이에요. 아직 뭐 제가 많은 래퍼들의 음악을 들어보진 않았지만, 월디가 와 진짜 신선하고 랩이 세련됐어. 약간 고급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. 그리고 이게 은근히 타이트해서 되게 부드럽지만은
되게 그 고속도로 위를 한 120km로 달리는 벤츠 E나 S 클래스 있죠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약간 컨셉은 그런 거 있죠. Fast and Furious 영화의 느낌 같은 느낌을 연출을 방불케 하는 거 같아. 아, 약간 그렇지. 이런 장면 좋아. 자신의 동네, 약간 후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느낌. 아, 이게 진짜 후드 스타지. 아, 진짜 저는 이런 래퍼가 좀 떡상을 했으면 좋겠어. 제가 킹 오브 랩에서 보면 약간 숨어있는 강자예요. 오로튠을 너무 잘 어울려. 오로튠하고 본인하고 너무 잘 어울려. 여러분, 그거 알아야 돼요. 오로튠 쓰는 래퍼들은 진짜 요즘에 뭐 10명이면 거의 9명은 오로튠을 쓰지만 잘 어울리는 래퍼, 안 어울리는 래퍼가 분명히 존재해요. 오로튠을 쓰면 랩이 더 빛나는 래퍼가 있는데, 월디가 딱 그래. 오로튠은 너무 잘 써. 본인의 그 톤에 맞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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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에이. 아, 뭐, 여기 딱이 소품들로만 봐도 이게 딱 힙합이지, 이게. 그쵸, 러버밴드에 있는 저 돈뭉치까지. 아무튼, 월드의 하드 비디오 봤습니다. 이거 되게 잘 찍었네. 진짜 트래퍼야. 이게 약간 후드스타야, 후드스타. 허허! 월드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랩에서 느껴지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. 그게 확실히 있어요.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으면 로컬 팬들도 생길 수 있지만 이렇게 저같이 해외에 있는 팬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. 랩이, 와, 그게 있어. 확실히 랩에서 멋이 느껴지면 딱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. 아, 이 사람 바이브가 인터내셔널하구나. 멋있구나. 진짜 곡의 제목대로 하더예요. 이 곡은 하더야. 진짜 빡세게 가는 트랙이기 때문에 그 제목답게 래퍼가 충실하게 랩을 뱉었어. 그러니까 뭐할 말이 없지.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랩비엣과 킹 오브 랩 리액션 비디오를 동시에 다 만들고 있지만 월디라는 래퍼를 알게 된건 나한테는 굉장히 행운이었어. 아, 진짜 저는 각 나라별로 있긴 있어요. 많진 않지만 이렇게 월디같이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지고 되게 폼나는 랩을 뱉는 진짜 그 멋진 폼을 가진 래퍼들이 있어. 베트남에 월디가 있는 거지. 아,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었다니까. 역시 괜찮은 래퍼라는 거를 이 비디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알았어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